자, 오늘은 87문답부터 90문답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0문답까지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큰 토픽의 앞부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또큰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데, 오늘 87문답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부활과 그 다음에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게 어떤 지금 내용 안에서 오늘 내용이 나오는지 잠깐 지난 시간 살펴보면, 지난 시간 82문답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 지체들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할 때.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라고 했을 때 강조되는 것은 마지막, 종말 때 초점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전에는 은혜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 해가지고 칭의, 성화, 양자됨 이런 내용을 배웠었고, 지난 시간에는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하면서 세 가지로 나눠서 배웠었어요. 이 세상에서도 그 교제를 누리고, 종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죽음 직후에도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리고, 그 다음에 부활과 심판 날에도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완전히 누립니다. 해서 이제 오늘 이 부활과 심판의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80. 7문답, 오늘 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가 부활에 대해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죽은 자는 의인과 악인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부활할 것을,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변화될 것을, 그리고 무덤에 묻혀 있는 죽은 사람들의 바로 그 몸이 그들의 영혼과 영원히 다시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의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과 그들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권능 가운데 신령하고 썩지 않는 몸으로 일어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몸은 분노하는 심판관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수치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네, 부활에 관련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 다시 말하면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건 그대로 믿어야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 추론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활에 대해서 믿어야 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분명한 사실들, 우리가 꼭 믿어야 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의인만 부활하고 악인은 영원히 잠든다. 이런 잘못된 교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또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근데 어떻게 변화돼요? 부활의 몸을 입는다. 우리 이렇게 배웠죠. 그리고 무덤에 묻혀 죽은 사람들의 바로 그 몸이 영혼과 영원히 다시 연합됩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육체, 어쩌면 흙으로 썩어 사라진 것 같은 그 몸이 영혼과 같이 영혼과 다시 연합되어 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거예요. 사람은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된 존재예요. 그렇죠? 영만 있으면 이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몸만 있으면 그것도 온전한 사람이라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육체가 죽을 때는 영과 혼이 잠시 분리된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부활 때에 이 영혼과 몸이 다시 하나가 됩니다. 근데 이 몸은 어떤 몸? 부활의 몸이다. 이렇게 특별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경험해 보지도 않고 본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왜 믿죠? 뭘 근거로 믿죠?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나요? 근거가 있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과학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이러한 믿음이 우리한테 있다면,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이건 사람이 계산하고 추론하고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가질 수 있는 확신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의인의 몸은, 여기서 이제 의인의 몸과 악인의 몸을 구별해서 어떻게 다른 면이 있는지 표현합니다. 의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과 그들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서
권능 가운데 신령하고 썩지 않는 몸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신령하고 썩지 않는 몸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부활체, 부활의 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악인의 몸은 어떤 거예요? 악인의 몸도 어떤 면에서는 썩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되는 몸으로 다시 입어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해요? 분노하는 심판관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수치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을 갖긴 갖는데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도리어 수치스러운 몸이다. 왜? 영원히 하나님의 형벌 아래, 진노 아래 놓이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가운데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의 몸과 악인의 몸이 그런 면에서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88문답 읽고 대답해 보겠습니다. 부활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 직후에는 천사들과 사람들 모두에게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에 모두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부활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사실도 우리가 동일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천사들을 포함한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이제 그 심판의 내용은 이제 89문답에서 좀 더 다룰 거고, 근데 중요한 건 그 심판의 날과 그 때, 그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표현하기를 아들인 나도 모른다. 이건 하나님의 권한이다. 나도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한테 도리어 알려고 하지 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교훈은 깨어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깨어 있는다는 말이 뭐예요? 그냥 육체적인 잠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그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근신하고 긴장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도 편해. 이 세상도 재밌어. 꼭 하나님만 바라볼 필요 없잖아. 믿음에 막 목숨 걸고 할 필요 없잖아. 그냥 이 세상 즐겨도 되지 않겠니? 이런 유혹들이 있을 때 이것을 딱 분별해낼 수 있는 우리의 상태,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깨어 근신하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항상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주님 오십시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오늘이라도 주님 오십시오. 지금 이 시간 주님 오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님이 오실 걸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고 부활한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를 포함한 믿는 사람 포함한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쓴다는 사실, 이것을 생각하고 믿어야 합니다. 89문답. 그럼 이제 심판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배우는 거예요. 여기 먼저 89문답은 악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묻고요. 마지막 90문답은 의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큰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가 세 가지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이 세상에서, 그리고 두 번째가 죽음 직후에 누린 거, 세 번째가 오늘 배우는 거야. 부활과 심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누린 교제가 무엇인지 배우는데, 이제 90문답이 그거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심판날에 의인들, 우리 믿는 자들, 선택받은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마지막 보면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 지체들이 부활과 심판날의 영광 중에서 그리스도와 누릴 완전하고 충분한 교제입니다. 이 이제 90문답 가기 전에 바로 앞에 거, 악인들에게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9문답. 심판날에 악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심판날에 악인들은 그리스도의 왼편에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증거와 그들 자신의 양심이 보여주는 충분한 확증에 의해 무시무시하면서도 공의로운 정죄의 판결이 그들에게 선고될 것입니다. 그리고 곧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얼굴과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과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의 영광스러운 교제로부터 내쫓겨 지옥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그들의 몸과 마음이 모두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함께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의 형벌을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네. 하나하나씩 다시 살펴봅니다. 먼저는 악인이든 의인이든 다 부활한다고 했는데 이제 심판날에 이루어지는 첫 번째는 악인들은 그리스도의 왼쪽에, 왼편에 있게 된.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른편에 있게 됐네요. 왼편, 오른편.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어쨌든 하나,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악인과 의인을 분리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의인과 악인을 판결한다는 의미로 왼편, 오른편은 나는 거예요. 왼편은 좀 안 좋은 쪽을 표현하는 거고 오른편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특권을 누리는 자리로서 오른편이라고 하죠. 예수님도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어느 편에 앉아계시다 표현해요? 오른편에 앉아계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는 그 왕과 함께 누리는 특권을 가진 자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살펴볼 때 의인은 그리스도에게 끌어올려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악인들에게 분명한 증거와 자신들의 양심이 보여주는 충분한 확증에 의해 무시무시하면서도 공의로운 정죄의 판결이 그들에게 선고됩니다. 심판이 시작되고 판결이 내려지는 거예요. 어떤 판결? 정죄. 정죄가 뭐죠? 정죄라는 것은 죄를 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죄가 있다라고 판결하는 상태. 너는 무죄, 유죄라고 할 때 유죄를 선고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고 선고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다라고 판결하시면 말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형벌을 내릴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의 합당한 벌을 내리시게 되죠. 그리고 악인들은 그 형벌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뒷부분이죠. 그들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얼굴과 성도들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스러운 교제로부터 내어 쫓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의 자리에서 이제 완전히 쫓겨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서 외부로 쫓겨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백성이 아닌 자들로 쫓겨나는 것처럼 이게 판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제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저주의 상태예요. 이거 자체가 고통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쫓겨서 지옥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에서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오늘날은 하여튼 지옥과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옥은 안 믿으려고 그래. 신학자들이 먼저 그런 신학들을 계속 만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자꾸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옥은 그냥 비유고 은유일 뿐이다.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혹은 지옥은 어떤 신학은 하나님께서 정죄의 심판을 내리시고 지옥의 고통을 제대로 맛보고 나서 지옥도 사라지고 그들의 영혼도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학이에요. 지옥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옥.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옥과 천국을 이야기할 때 이걸 어떤 상태로만 표현하는 거예요. 상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진 상태가 지옥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상태가 천국이다. 그냥 상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상태일 뿐만 아니라 장소, 장소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해요?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몸을 가지고 부활을 한다고 했어요. 몸과 영혼이 하나 된 상태로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몸, 말 그대로 물질의 몸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냥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공간이 아니고 장소가 아니고 어떤 그냥 영적인 상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아주 위험한 신학이 되는 거예요. 지옥도 분명히 장소를 가리키고요. 우리가 가게 되는 그 천국도 분명한 장소다. 천국이 어디에 있죠? 라고 말하면 우리가 대답할 수는 없어요. 어딘지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의 몸이 각 사람들의 몸이 거주하게 될 어떤 장소를 가리킨다. 이건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거기서 그들은 그들의 몸과 마음 모두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함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형벌을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이게 지옥에서 겪게 되는 일이죠. 악인들이 겪게 되는 일. 영원히 고통의 벌을 받습니다. 돌이킬 수 있나요? 한 100년 고통받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좀 쉬어라. 너 충분히 고통을 받았으니까 이제 용서해 주겠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성경의 경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천국에 가는 거 아주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그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때로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자일 수도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몸과 영혼은 아주 불쌍한 처지가 된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 여기서 몸과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몸. 몸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영혼이 고통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지옥에는 마귀와 그를 따르던 타락한 천사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함께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습니다. 아빠가 옛날부터 몇 번 강조했지만 지옥의 지배자는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지옥을 주관하시는 분도, 형벌을 주관하시는 분도, 형벌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사탄도 그곳에서 형벌을 받는 자이다. 영원히. 자, 그러면 마지막 응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자, 90문답. 심판날에 의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심판날에 의인들은 구림 속에 그리스도에게로 끌어올려져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있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를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모든 죄와 비참으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기쁨 가운데 있게 되고 몸과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되며 무수한 성도와 거룩한 천사의 무리 가운데서 특히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영원히 직접 대하여 뵈면서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부활과 심판날에 영광 중에서 그리스도와 누릴 완전하고 충분한 교제입니다. 네, 처음 질문 자체가 이거였죠. 영광 중에서 그리스도 함께 누리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했는데 이제 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의 내용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 뒷부분 먼저 잠깐 보면요. 상상할 수도 없는 기쁨 가운데 있게 된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언제, 어떤 일에, 무엇 때문에 가장 기뻤습니까? 가장 행복함을 느꼈을 때가 언제입니까? 있죠. 어쨌든 각 사람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서로 그 행복의 크기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내가 경험한 그 가장 큰 행복에 훨씬 더 큰 행복이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간은 얼마나 행복해요? 하루, 이틀, 3일, 한 달 행복한 게 아니고 영원히. 이건 우리가 말 그대로 진짜 상상할 수 있어요. 영원히 행복하다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영원히 행복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행복의 너무 요즘 너무 행복한 것 같아 하고 그거를 한 달 이상 지속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린 진짜 행복해도 하루 막 너무 들떠 있다가 또 하루 안에 또 안 좋은 일이 또 일어나요. 분명히
기분이 다운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최고로 행복한 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게 보장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서 상상할 수도 없는 기쁨 가운데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죄가 없기 때문에, 비참함이 완전히 없기 때문에, 슬픈 일이 아예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거나 고민될 일이 아예 없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행복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중요한 건 여기서도 몸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됩니다. 몸과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됩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무수한 성도와 거룩한 천사의 무리 가운데서 특히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영원히 직접 대면하여 뵈면서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요 앞에서 말한 기쁨과 행복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본다는 그 사실로부터 우리는 최고의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를 계속 배워가는 생활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찬양을 하다가 혹은 기도를 하다가 너무 행복하고 평안한 상태를 경험해요. 잠깐이지만. 기도하다 한 시간 억지로 기도했는데 그 한 시간 가운데 한 10분 정도 막 황홀함 가운데 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게 그냥 어떤 뭐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 그분들이, 그분이 하신 일을 생각할 때 내 영혼의 평안함을 느꼈어요. 이것은 잠깐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 왜 잠깐 맛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속에 죄가 있고 이 세상에 죄의 유혹이 있고 우리의 몸이 연약해서 피곤을 느끼고 다른 잡념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생각을 집중하고 싶지만 졸리기도 하고 딴 생각을 하기도 하고 방해하는 게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많은 장애물 속에 살짝 맛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약간의 그 맛을 제대로 완전히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죄도 없어요. 나를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도 없어요. 내 몸이 연약해서 피곤하고 잡념 들고 딴 생각이 들고 어디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있어서 다리가 아파서 더 이상 기도를 못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겐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된다. 모든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누렸던 사랑의 감정, 행복의 감정, 기쁨의 감정은 사실 모든 긍정적인 감정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원천인 하나님 자체를 직접 대면하여 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고 특권이고 행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어려운 말로 지복 상태다 이렇게 말해요. 가장 최고의 극치, 지극한 복의 상태, 지복 상태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거. 아까 악인들에게 내려진 형벌의 상태에서 이런 표현을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얼굴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는 상태. 그런데 의인에게는 최고의 행복 상태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뵙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설명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은 우리가 육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사람의 모양과 하나님이신 영으로 같이 계십니다. 영원히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육신의 얼굴을 볼 거예요. 만질 거예요. 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죠. 그런데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해요.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걸까요? 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영으로 보는 건 어떻게 보는 거예요? 모르죠. 우리가 그 상태를 가보지 않아서. 근데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느낀다 하는 그 느낌이요. 때로는 그 느낌이 이 세상에선
왜곡될 수도 있고 내 상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만들어낸 것이 될 수도 있고 사탄이 주는 것일 수도 있어, 그 느낌이.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내 영이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통하지 않고도 뵐 수 있는 하나님, 영으로 본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누리게 될 완전한 충분한 교제입니다. 아까 아빠가 여기서 하나를 설명 안 한 것 같은데 이 앞부분은 설명 안 했었죠. 무죄 선고 받는다는 표현,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악인들은 여기서 정죄를 받는다. 의인들은 여기서 죄가 없다는 선고를 최종적으로 받는 거예요. 칭의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칭의를 받았는데 이 심판대 앞에서는 최종 선언으로서 받는 거예요. 그 전에는 칭의가 뭐 불완전한 칭의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미 우린 칭의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그리고 하늘 날아갈 때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런 표현은 공개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좀 어려운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한대요? 우리 의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할 것입니다. 누구를? 버림받은 천사와 사람들, 악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표현이에요. 왜 이런 표현을 넣냐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넣은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우리가 성도를 가리키죠. 천사를 판단한다. 물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심판관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선언할 때 우리가 예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뭐 조언을 해주고 우리가 재판관이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도 이미 무죄 선고를 받은 자로서의 특권, 그리고 악한 자를 정죄하는 그 예수님의 판결에 우리도 동참한다는 거예요. 굉장한 특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우리도 의인으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도로서 우리도 세상을 판단할 수 있다. 악한 자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전서 문맥 자체에서는 교회 안에 악한 자들, 죄 지은 자를 교회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까 큰 단락이 나눠진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고 쭉 지금까지 이 1번부터 90번까지 배운 거고 90번 이하 마지막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쭉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십계명에 대해서 쭉 다루고 또 그 이야기 계속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